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편지 왔어요. 이게 뭐야? 어? 배잖아. 배네, 배. 배가 왜 꾸야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? 아까 나무 위에 까마귀가 있던데. 혹시 까마귀가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? 뭐? 까마귀가 일부러? 야, 까마귀! 너 왜 꾸야 머리에 배 떨어뜨렸어? 배 좀 보라고! 무슨 소리야? 난 안 그랬어! 아까 너가 날아가고 나서 배가 떨어지던데? 맞아, 우리 다 봤어! 너희들 나 못 믿는 거야? 정말 너무해! 아니, 까마귀가 아니면 누구야? 얘들아, 사실은 내가 아까 배를 놓쳐버렸어. 오, 진짜? 바람이 불면 배가 떨어지곤 해. 모르고 괜히 까마귀만 의심했네. 그러게. 어떡하지? 오늘의 속담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. 아이고, 배는 바람이 떨어뜨렸는데 잘못 없는 까마귀를 괜히 의심해버렸네. 까마귀가 많이 서운했겠어.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어쩌다 같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의심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. 알고 보면 그저 우연히 배가 떨어진 것뿐인데. 까마귀는 억울하게 친구들에게 의심을 받았어요.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친구들이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? 까마귀야. 야! 아까는 의심해서 미안해. 바람 때문에 배가 떨어졌을 줄 몰랐어. 정말 미안해. 아니야. 이제라도 내 잘못 아닌 걸 알아줘서 속 시원해. 이거 날아먹고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. 아까 꼬야 머리 위에 떨어진 배. 그렇다면 나도 나눠줄게.